양상은입니다. 오늘은 충절의 고장 남원에 와 있는데요. 남원하면 춘향하면 영화 속에 이몽룡과 춘향이 이렇게들 생각하실 텐데요. 그것 말고도 남원에는 아주 많은 자랑거리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리산을 중심으로 천혜의 자연 환경 속에서 사랑을 중심으로 남원이 낳은 대표적인 춘향전과 최척전, 변관세전 등을 비롯하여 흥보전에서 흥보가 보여지는 애틋한 형제간의 사랑 등으로 전통을 잘 보존하고 있는 관광도시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네 정서와 잘 맞아 마음을 애틋하게 만들었던 춘향과 이도령이 만났던 오작교역건물. 사당에 걸려있는 춘향의 그림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모든 사람은 죽고 새로 태어나지만 그의 모습은 영원할 것이다. 전시관 안에는 영상 감상실에서부터 역사 속 남원과 우리네 삶과 생활상을 볼 수 있도록 잘 꾸며놓고 있었다. 여기서는 최초로 철기 시대의 유물이 발굴되었다고 해서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의 그 발굴 유적 현장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고 결혼하여 회갑을 맞고 죽을 때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글과 모형 등으로 잘 정리되어 있었다. 10년 전이기도 하고요. 당시 사람들은 모르죠. 사당 전시실에는 춘향의 내력과 기념품, 영화 포스터가 보기 쉽게 나열이 되어 있었다. 남원을 여행해 보았는데요.
무엇보다도 남원시의 시민들의 소박하고 순수한 모습이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재미있으셨다고요? 다음 주에는 더욱더 좋은 곳을 안내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 양상현이었습니다. 남도는 특히 음식 솜씨로부터는 최고로 뽑는다. 그리고 추어탕은 남도만의 특별한 요리법으로 자부심이 대단하다.